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티클 리퀴드 시뮬레이션 이용해서 용암 라바를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파티클에 적용한 이 칼라 뭐 인케이센스 이런 쉐이딩 상태를 칼라셋에 집어넣어서 아놀드에서 아웃풋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내릴 수 있게끔 그라운드 설정을 해 주시고, 자, 에미터를 하나 만들어서, 볼륨으로. 패시브 콜라이더에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자, 리퀴드 시뮬레이션 키고요. 스피어로. 네거티브하게 좋았어요. 지금 자 용암이니 이렇게 좀 미끄러 내려가진 않겠죠? 자 비스코스티하고 서피텐션 충분히 다 올려주고요. 자 용암이라 두께가 좀 생겨야 되니 인컴프레서빌리티를 살짝 올려줄게요. 볼륨 덩어리화 되게. 그다음에 이렇게 튕기는 현상이 있으니 시작할 때 파티클이 사이즈가 좀 작게끔 그다음에 그라운드 설정 해볼게요. 컬리전에 가서 자 라바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가야 되겠죠? 프릭션 좀 주고 스티키 좀 줘서 끈적해지게 돌아서 굴러 내려가게끔 모션이 나오게끔 오케이 저 보고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파티클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줄여주고 파티클 양을 좀 돌립시다. 이쪽에 있는 녀석들 이렇게 쭉 밀고 내려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모션 이렇게 해주시고요 파티클 가서 자 쉐이딩을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아웃풋하기 전에 파티클 컬러로 전체적인 컬러는 용암이 이렇게 좀 식어 있는 부분은 고체화돼서 꽤 딱딱한 검붉은 암석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사이사이에서 어때요? 빛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된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자, 색온도를 좀 올려볼게요. 밸류로는 한 3 정도 올리고, 세츄레이션을 살짝 빼서 빛나는 것처럼 붉은색을 정도 올려서, 자, 이렇게 컬러를 섞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메쉬로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한 걸 하고요. 바로 저장을 해주시고, 자, 모디파이에 가셔서 아티클을 폴리곤으로 트라이앵글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디테일하게 나오게끔. 자, 이번엔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참 이거를 그 컬러 셋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이 버텍스 컬러를 사용하게 돼요. 지금 컬러파 버텍스, 인킹센스파 버텍스 빨리 가는 애가 아니니까 막 벨로스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컬러 셋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메쉬가 굉장히 조밀하게 잘 생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파티클을 자체하고 비교해보죠. 자, 표면이 좀 거칠어도 되니까요. 트레쉬홀드를 잡혀서 트랭큐브도 두드러운 게 표현이 조금 잘 되게 파티클 사이즈에 맞게끔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서 자, 아웃풋에 이제 그 컬러가 적용이 되어야 되니 굴리기에서 컬러 셋을 보시면, 자, 컬러 PV, 인캔센스 PV 이렇게 컬러 셋으로 파티클의 RGB PP와 인캔센스 PP가 이렇게 아웃풋이 되어 있죠, 컬러 셋으로. 자, 이 상태에서 스탠더 서피스로 사인 해주고요. 자, 하이퍼 쉐이드 열어서 자, 뭘 할 거냐면 이 컬러 셋에 적용되어 있는 그 RGB 정보를 아놀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유저 데이터 컬러 이 유틸리티 사용하면 보면, 자, 이 씬에 있는 어떤 속성 값을 RGB 그 세 개의 채널인 컬러 값으로 불러와줘서 아놀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뭐였죠? 컬러 셋 이름이, 자, 인캔디센스 PV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캔디센스 파티클의 인캔센스가 컬러셋으로 아웃풋된 인캔센스 PV를 불러와서 얘를, 자, 에미션 컬러에 그 빛을 바라는 녀석 속성에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를 1로 올려주고요. 자, 그다음에 자, 아놀드 라이트 스카이덤 라이트 하나 배치해 주시고, 아놀드 렌더 뷰에서 해볼게요. 컬러 셋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줘볼게요. 자, 메쉬에 자, 베이스 컬러를 그 우리 파티클 컬러에서 했던 그 어두운 색통으로 해줘보고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hypershade 가서 메쉬에 가서 메쉬 아놀드 탭에 있는 바텍스 컬러를 익스포트를 시켜볼게요. 지금 이 쉐입 머티리얼 쉐입에서 지금 그 컬러 셋을 지금 인케이센스 PV를 사용을 했죠. 그렇죠? 이 버텍스 컬러를 아놀드에 쓸수 있게끔 이 아놀드 탭에서 그 버텍스 컬러를 익스포트를 체크를 해 주셔야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고 씬에서 정보가 그 정보를 이 유저 데이터 컬러에서 받아서 스탠다드 셀피스에 적용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자, 이게 빛이 나는 걸 확인할 거니까, 좀 어둡게 해볼까요? 0.15 정도. 이런 식으로. 그 쉐입의 쉐이딩에 자, 각 파티클에 이렇게 인케이센스에 랜덤화하게 적용한 컬러를 이 메쉬의 아웃풋에 적용해서 아놀드에서 적용이 되게끔 처리를 했어요. 자, 이게 좋은 거는 버텍스 컬러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여도 어때요? 얘네 뒤에 텍스처로 적용을 했다면 얘가 흐르겠죠. 근데 흐르지 않고 어때요? 이 덩어리들이 그대로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스페큘러 먹을 필요는 없으니 스페큘러 시켜주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뭐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파티클을 줄여야 되겠죠. 파티클 사이즈 적고 양을 많이 해서 그 파티클이 갖고 있는 정보 세계 정보가 좀더 조밀하게 늘어나게 하시면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리퀴드 타입 사용하실 때 파티클의 색을 아웃풋에서 메쉬에 적용을 하고 싶으시면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꼭 라바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